와, 엉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갈퀴 덩굴이에요. 갈퀴 덩굴. 이거 작년에 제가 생으로 나물무침하고 데쳐서도 나물무침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맛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번 먹어봐서. 와, 갈퀴 덩굴이 순식간에 이렇게 막 무성해졌어요. 세상에. 지금 이게 갈퀴 덩굴이 좀 자라면 줄기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되게 껄끄럽거든요.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아직 부드럽거든요. 이거 뜯어다가 제가 생으로 무침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효능이 좋다고 하니까 먹어야죠. 일단 제가 생무침부터 한번 맛보게 해볼게요. 맛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어설프게 먹어가지고. 남들이 보면 풀 뜯어먹는다고 그럴 텐데. 이거 시골에서 완전 잡초거든요. 진짜. 잡초 중에 잡초. 오히려 농사 질 때 되면 농부들이 귀찮은 풀이에요. 정말. 근데 이거를 나물로 먹는다고 하면 다 웃을 것 같아. 정말 갈퀴 덩굴이 어떤 맛인지 올 봄에는 확실하게 몸에 익혀야겠어요. 내년부터는 정말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와, 진짜 이게 자라보세요. 아, 엄청나겠다. 이거 사실 농부들한테는 귀찮은 풀이거든요. 여기 자주광대나무라고 갈퀴덩굴이랑 막 섞였어요. 아, 이거 조금만 더 있어봐요. 여기 난리도 아니겠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올까요? 제가 이렇게 잡초 같지만 이런 거를 다 먹어보고 맛 표현을 하는 데에는 그 엉아들이 이런 잡초를 나물로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먼저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셔요, 꼭. 그래야 제가 보람이 있죠? 갈퀴 덩굴 꼭 맛보시기에요. 어제 제가 향은 좋은데 풀향이에요. 풀향. 한 접시거리 뜯었어요. 가서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무침 한번 해볼게요. 되게 궁금하네요, 정말. 자, 제가 산 밑에서 갈퀴 덩굴 뜯어가지고 지금 씻었는데요.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뜯어왔어요. 이 갈퀴 덩굴은 한 개체도 굉장히 크지만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가지고 뜯기가 너무 편해요. 저 이거 작년에 생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무쳐서 먹어봤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한번 생으로 무침 해볼게요. 대파, 마늘, 진간장으로 간할게요. 자, 간장. 자, 엉겁기 호사요. 참기름, 고춧가루, 깨. 자, 다 됐어요. 지금 시점에 굉장히 연하거든요. 갈퀴 덩굴 생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갈퀴 덩굴 나가시면 진짜 많아요. 와, 그 잡초 중에 잡초예요.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독이 없고 생으로도 먹으시고 데쳐서 나물 무침 할 수도 있고
이거 뭐 된장국도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먹어볼게요. 갈기 덩굴이에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연하고 나물 맛이 그냥 고소한데요? 참기름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쓴맛도 없고요. 그냥 약간의 풀향 빼고는 거부가 없는 맛이에요. 와, 이제 갈기 덩굴 느낌 제대로 알겠어요. 아우, 생무침 너무 괜찮다, 엉아들. 아우, 이거 다른 분들이 뭐 잡초라고 흉보고, 아우, 먹어야 돼요. 그런 거 흉본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갈키 덩굴 알아보니까 효능도 좋더라고요. 먹어야죠. 솔직히 이 들나물들이 뭘 그렇게 크게 맛이 있겠어요. 양념 맛이 중요한데 정말 맛이 떨어지는 들나물은 양념을 해도 맛이 없어요. 이 정도면 나물 정말 훌륭하네요. 와, 이제 제대로 알 것 같아요, 맛을. 매년 봄이 돼서 용암때쯤 되면 먹고 싶을 것 같네요. 시골 분들 아무도 안 먹어도 저는 먹어요. 맛있다. 아, 솔직히 마트 가서 뭘 사다가 이렇게 생무침을 했는데 이 맛이 날까요? 너무 맛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와, 진짜 발견이네요, 발견. 너무 맛있어요, 갈키 덩굴. 연하고 아삭아삭하고. 아, 이맘때쯤 들나물들이 식감이 다 비슷하네요. 정말 연하고 아삭아삭해요. 엉아들, 정말 갈피덩을 한 번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오, 아, 이거 잡초인데 진짜. 효능도 좋다고 하니까 먹어야죠. 아, 진짜 봄에 나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먹던 것만 먹는 것 같고. 와, 최고.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밥 비벼도 되겠어. 밥 비벼도 진짜 끝내주기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엉아들, 요즘 진짜 자연이는경 세상 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나물들이 막 지쳐내.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산이 없어요. 아직 산나물들은 좀 이르겠지만 저는 그냥 주변에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보이는 그 들나물들 뜯어다가 활용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산에 가서 산나물 뜯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한 발짝 두 발짝만 나가면은 채취할 수 있는 이런 들나물, 이거 활용해서 이렇게 먹는 음식 만들어 보고 하는 게 정말 저 너무 좋아요. 기회가 되면 산나물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이것저것 산야초들 정말 배우고 싶은데 한 가지씩 제 거로 만들 거예요. 제 나물로. 언젠가 저도 나물 박사 되겠죠? 효능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아, 저 그거 공부하려면 머리에서 지난단 말이에요. 일단은 독이 없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제가 해볼게요.
엉아들, 갈퀴 덩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세요. 눈에 많이 띄실 거예요. 꼭 맛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